하늘판 이상했던 사람은 앞으로 춤을 출 때 높이 뛰거나 떨거나 쪼그리는 동작을 할 때 바늘판이 재발할 수 있단다. 이건 의사들하고 선생님들이 알려주더라. 순호가 네가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이모도 안다. 하지만 이 점만은 꼭 깊이 생각해야 한다. 네. 결심했으면 후회하면 안 된다. 이모, 잘 알았으니까 근심 마셔. 자, 이모가 메워줄게. 네. 순호가 조심해 줘야 한다. 네. 급해 말고, 응? 되겠니? 네. 조심해. 알았습니다. 그번 사고로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됐고 처음으로 가족들의 사랑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 가족들이 따뜻한 보살핌 덕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춤을 출 수 있었다. 돌아. 그만 움직이지 말고.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동안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진보했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심사하니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농촌 생활 체험을 조직하겠습니다. 농민들과 교류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아름다운 입살의 거장 연변 해랑강반 해랑강촌인데 그곳 중학교에서 묵게 됩니다. 우리 반 순옥이도 지금 고향 해랑강천에서 요양 중입니다. 가서 위문할 거니 동무들은 준비하셔. 열심히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상. 농촌에 어쩌다 오셨죠?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심은 옥수수입니다. 남새도 심고. 다 절로 심은 겁니까? 네, 절로 심은 겁니다. 저에겐 우리 같은 찰떡을 맛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정숙이, 누가 왔나 보? 노 선생님, 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왔구나. 순옥인. 순옥인, 서먹이러 갔습니다. 순옥아. 누가 왔나 봐. 순옥이다, 순옥아.
자, 다들 많이 그러는데 짐을 내려놔라. 여기 놔라, 여기. 네, 알았다. 자, 힘들지? 어경아! 순아가! 어경아! 순아가! 나 흐르다 잡아봤어. 잘못다. 재련아! 순아가! 어경 아니. 너희들 어떻게 왔니? 나를 괜찮니? 봐라, 다 나왔다. 진짜야. 진짜 순아가. 잘 먹어서 그래. 괜찮지? 순아가 나왔다. 네. 반도가 왔니? 로 선생님. 선생님. 보고 싶었다. 순어가. 강 선생님. 어땠니? 다리 다 나았니? 선생님께 말씀드려. 다리가 나왔습니다. 정말이다. 지금 날마다 이 마당에서 연습을 한다. 선생님께 몇 개 동작을 보여드려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무용이 영원히 신금을 울리길 바라면서 마음껏 춤을 춥시다. 그날부터 난 학교에 돌아왔고 장고춤 연습에 참가했다. 선생님, 다 나왔습니다. 정말이니? 제가 쳐봐도 되니까 선생님 보기에 못 추면 연습도 하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시작해도 됩니까? 이런 걸 일러 전화위복이라 하는 것이다. 연습할 시간은 많이 손해봤지만 우리 민족 춤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됐다. 너 선생님이 엄격한 요구와 이모한테서 받은 힌트로 하여서 나의 장고춤 수준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나는 다시 솔로가 됐고 운이 좋게도 세계 청년 연안절 무대에 올라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학생놈들, 장백산 예술학교가 우리 해랑강주를 위해 영예를 빛냈습니다. 난 오늘 우리를 위해 영예를 빛낸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자, 다들 앉으시오. 앉소.
아라예, 노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영합시다. 가슴이 정말 부풉니다. 이번에 도합 12개 나라의 청년들이 연안절에 참가했습니다. 우린 일곱 번째로 나갔습니다. 무대 아래서 정말 긴장했습니다. 막이 열리고 조명이 환히 밝아지고 음악이 울리자 장내는 쥐죽은띠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순아기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주시오. 제가 말합시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저씨 외손녀 박순옥이 세계평화 청년 연안절 문예 공연에서 은상을 탔습니다. 이건 우리 해남강촌이 영광이기도 합니다. 아저씨 정말 축하합니다. 선생님. 순옥아, 어땠니? 학교에 돌아오니 느낌이 좋니? 찾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옥아, 넌 국제상을 받고 입단도 했으니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네가 이번 결과로 만족하니? 난 네가 더욱 높은 목표를 갖고 진정한 우리 민족의 무용수가 되기를 바란다. 네.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연애하지 말 것. 셋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네. 계속 평범한 학생으로 있어야 한다. 응? 받아라. 지금부터 연습하고 공연할 때 무릎바지를 꼭 끼고 무릎을 조이해라. 고맙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겠니? 좀 더 기다려보자. 급한 일 있겠지. 선생님하고 미술반에 갔다.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 좀 더 기다려보자. 아림, 내 찾아볼까? 찾지 말라. 이리서 먼저 가겠다. 너네는 알가니? 야, 가지마라. 좀 더 기다려보자. 이리 기다리겠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가지 말라니까. 순옥이 일은 잘못했다. 유명하니까 덜 차리는 게 아니야. 귀띔에 줬었는데. 강 선생님, 이래도 된가? 음악반 수상 보고회에서 미술반 애들이 장거 춤추는 그림을 기념으로 남기겠다고 했어.
전 부끄럽습니다. 괜찮소. 너 주임이 동의했어. 두려워 마. 자. 시작합시다.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순호가 애들이 한참 기다렸다. 원래는 방학하기 전에 다 같이 놀러도 가고 또 널 축하해주려 했는데. 미안하다. 미술반 학생들이 애석하지 오늘... 말라. 이건 애들이 산 사탕이다. 한참 기다리다가 다들 일 있어 먼저 갔다. 애들한테 미안하다. 순호가 어찌됐든 난 진심으로 널 축하한다. 애들도 아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게다. 고맙다. 여름 방학이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언니를 만난다. 광식 오빠도 그립다. 아, 그리고 또 황성전에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를 뵈야 한다. 그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인다. 순호가, 아이 순호가, 우리 먼저 먹지 말고 이 할미가 우리 좀 보자. 잘 보자. 아이고, 우리 순호기 얼굴 봐라. 밝아 우리 안개 점점 예뻐지는구나. 할머니. 순호가 오늘 새벽에 말이다. 내가 나가보았더니 글쎄 까치가 우리 집 주위를 돌면서 까까까까거리면서 별스럽게 울지 않겠니? 난 또 이상하다 했지.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아이고 생각도 못했다. 우리 순옥이가 돌아올 줄을.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순옥아. 할미가 보고 싶었냐? 네. 날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 순옥아. 우리 집에 세 가지 경사가 겹쳤다. 세 가지 경사? 첫 번째는 다 할 거다. 온 해랑강주가 다 할 거다. 우리 순옥이가 국제무용 콩쿠르에서 은상을 받은 거. 두 번째는 엄마가 말할 거다. 내 아버지가 해랑강주 방송국 기사로 전근됐다. 정말인가 아버지?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15년 동안 글만 가르치다가 농촌에서 도시로 가게 됐다. 드디어 첫 걸음을 내딛는 거다. 아니 당신은 이젠 도시 사람이고 아내는 시골 사람이라고 차버리면 안 된다. 에이, 당치 않은 소리. 난 시인이요. 감정에 제일 충실한 시인이요. 난 온 집 식구들한테 감사할 뿐이요. 마침내 내가 바라던 방송 사업을 하게 됐어. 아버지의 꿈이 실현된 거야. 순호가 앞으로 우리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시대 부끄럼 없이 살아보자. 아버지, 순호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 참 순호가. 네? 내가 연기래 집을 잡았다. 연기래다? 방송국에서 아버지한테 작은 집을 줬다. 그러니 집 재하숙을 안 해도 된다. 너도 주말마다 갈 데가 있게 됐다. 아버지 잘 됐습니다. 이제 조건이 좋아지면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다 도시에 모셔가자. 어떠냐? 좋습니다. 우리 꼭 노력해서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시에 모셔가기죠. 그래. 딸한테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기대해야지. 어이, 순옥이를 우습게 보지 마오. 내 보기엔 얘는 그럴 능력이 있어. 아이고, 선옥이. 또 선옥이 일이 있지. 어, 맞다. 언니? 언니는 어떻게 됐은가?
오늘 대학 시험 발표가 났다. 우리 선옥이가 꼭 붙었을 거라고 믿는다. 네. 어머니, 우리 집에 세 경사가 겹쳤습니다. 그래. 순호가 할아버지가 네가 온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구나. 네. 왜들 이렇게 좋아? 할아버지. 어이구, 순호기가 왔네. 할아버지. 어이구.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꼬맹이가 왔구나. 할아버지. 왔네. 아유. 붙었다. 예술학교. 박선옥. 광식 오빠, 나 붙었어. 오빠는? 광식 오빠. 광식 오빠. 오빠. 선호가 넌 붙었더라. 다 봤다. 길림성의 학원 축하한다. 아니, 광식 오빠. 자자자자, 이 사진, 이 사진도 보기 좋다. 자, 됐어. 에이, 이게 제일 좋소. 네. 여보, 이 사진을 두기요. 어? 딱 네. 걸어놓기. 그러기시오. 걸어놓자. 자자자자, 아, 여기다 글자.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언니. 순호가. 아유, 너 왔구나.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내 붙었습니다. 어디 붙었니? 길림성 의학원에 붙었습니다. 저 찌망입니다. 오, 빨리 빨리 의학원 안아주자. 순옥이가 대학에 붙고 순옥이 또 대상을 탔어. 말해, 우리 집에 이보다 우리 늙은이를 더 기쁘게 할 일이 어디 있어? 아이고, 그러게 말했구만. 영감, 우리 어? 찰떡을 쳐야겠었구만. 그래, 찰떡을 쳐야지. 이 많은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언니는 순조롭게 꿈에도 그리던 이 학원에 붙었고 아버지도 소원대로 기자가 됐다. 우리 가족의 꿈이 다 현실로 된 것이다. 내가 상을 받은 것보다 몇 배나 기뻤다. 하지만 상상도 못했다. 우리 가족이 춤추며 좋아할 때 광식 오빠는 시험에서 락방된 아픔을 겪고 있었다. 아, 여보, 광식이가 왜 아직도 안 오? 아이고, 뭐 이그리 급함도. 안 급할 리 있어. 술 마셔. 어이구, 아들 왔구나. 어디 그랬냐? 잘 쳤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냐? 광식아. 아, 이놈아, 아, 빨리 말하거라.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못 잤냐, 광식아? 아, 답답해 죽겠다. 빨리 말해보거라. 애도 참 좋은데 붙었냐?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 미안합니다. 시험 잘못 쳤습니다. 잘못 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광식아. 떨어졌습니다. 뭐? 뭐? 떨어져?
그래? 지망한 것마다 다 떨어졌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너 이거 떨어지고도 큰 소리냐? 그 태도를 좀 봐라. 여보, 식사 없어. 두 분 먼저 드셔. 나 혼자 알고 싶습니다. 광식아, 광식아. 굶는다고 될 일이냐? 어? 식구들한테 이러지 말고 자갈 있으면 약에 붙어라. 미치겠다. 떡이 다 되었다. 네. 아이고, 자, 이었다. 야, 선호가 순옥이를 밥 먹으라고 해. 네. 순옥아, 밥 먹자. 어. 왜 기분이 나쁘니? 언니, 광식 오빠가 정말 대학에 못 붙었어? 오늘 아침에 같이 명단을 봤는데 나도 그가 그렇게 멋질 줄은 몰랐다. 아니, 너 어디 가려고? 아주머니. 어, 순옥이구나. 광식 오빠 있은가? 어, 있다. 광식아, 순옥이 왔다. 광식 오빠. 순옥아, 국제대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빠, 낙심하지 마셔. 낙심할 것도 없다. 이번 실패를 인정한다. 어, 순옥이 왔네? 어, 아저씨. 어, 순옥아, 너네 두 자매가 정말 출세했다. 우리 해랑강촌을 크게 빛내줬다. 우리 집 저놈은 어떻게 하냐? 제 노릇도 못하는 거. 아저씨, 그렇게 광식 오빠를 말하지 마셔. 내가 상했을 때 오빠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오빠가 고맙습니다. 아, 이거 너무 대비가 되는구나. 대체 왜 이러냐? 다 같이 해랑강 물을 마시고 장백산 아래 살면서 같은 교과서를 배웠는데 어떤 놈은 잘난 체만 하고 해내는 일이 없으니 암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얼마나 말했냐? 어? 사내 대장부라면 용심도 크고 큰일을 해야 한다고. 순옥이를 봐라. 어? 출국 공연까지 하고 또 거기 뭐더라? 어? 은상까지 탔다. 선옥이도 길림무약으로 붙었다. 오과를 하겠으면 해라. 붙고 못 붙고는 내 능력에 달렸다. 그래도 못 붙으면 너절로 결단해서 애비처럼 농사 지으면서 착실한 농민이 되거라.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순옥이도 있는데 그만하면 아이 되겠어. 어디가 말아. 내가 대자이란 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아버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안 돼. 내가 무능해서 아버지 얼굴 깎았습니다. 광식 오빠. 광식아, 광식아. 여보, 애가 제일 괴로울 때 어쩌면 이래도. 예? 순옥아, 너 왜 또 그러니? 아까는 좋아하더니. 순옥아,
광식이가 자주 널 보러 갔댔니? 내가 후회 모으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리가 상했을 때 그가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광식 오빠는 주급 반장이었고 또 반급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위신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화학과 물리를 잘못했습니다. 올해 문과에 응시했다면 붙었을 겁니다. 공부를 한 해도 하면 명예는 꼭 성공할 겁니다. 개구리가 웅크리는 건 멀리 뛰기 위해서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다. 순호가, 넌 아직 어리니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응? 할머니, 시험에 떨어진 건 광식이한텐 타격일 거다. 사내대장부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거다. 순호가, 이리 오너라. 순호가, 너 아니야? 우리 해당 강반에 순호기가 몇인지. 할아버지, 모른다. 딱 하나다. 그해 내가 황성전에 가겠다 하니 할아버진 가슴이 꿈틀하더라. 난 그때 생각했다. 우리 순옥이가 전설 속에 노래 잘하는 종달새가 아닐까 하고. 할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순옥아,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니, 내일 황성전에 이모 보러 가겠습니다. 응, 이모 보러 가거라. 내가 상을 탄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오빠, 오빠 말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있었습니까? 강철은 불과 물로 재련된다. 그래야만 강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가장 포기한 건 생명이다. 사람에게 생명은 한 번뿐이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난 일을 회억할 때 허송세월 한 걸로 후회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부끄럽지 않도록. 순호가, 고맙다. 널 위해 분발할게. 아니, 오빠, 나 때문이 아니라. 널 위해서다. 나한텐 너뿐이다. 널 좋아한다. 오빠, 고맙습니다. 오빠가 잘할 거라 믿습니다.
순호가. 넌 내가 좋니? 광식 오빠. 선호가. 광식 오빠, 낙심하지 마. 한 해 더 하면 내년에 꼭 붙을 거요. 선호가, 날 위로하지 말라. 난 괜찮다. 고맙다. 어젯밤에 집에서 온밤 오빠를 의논했어. 그래, 내가 못나서 모두를 실망시켰다. 오빠, 순옥이가 오늘 이모 보러 황성전에 간다. 언제 떠나니? 지금 버스 타러 가는 길을 거요. 오빠, 이 선은! 선호가, 서로 우리 집에다 끌어가라. 고맙다! 선호가! 오빠. 순호가. 순호가. 난 이번에 실패했다. 하지만 난 다시 일어날 거다. 더 기운을 내서 노력할 거다. 순호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믿습니다. 순호가, 오늘부터는 다시 널 찾아가지 않겠다. 꼭 노력해 분투하겠다. 순호가, 잠시만 날 잊어달라. 내가 너를 만날 만하다고 느껴질 때 다시 찾아갈게.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명심하겠습니다. 순호가, 내 마음속에서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처녀다. 내 앞에 서면 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유일한 진달의 꽃이다. 순호가, 넌 나한테 할 말이 없니? 오빠, 난 오빠가 장백산이 푸른 소나무처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길 바란다. 그러나 난 오빠가 날 위해서만 분투하지 않길 바란다. 오빠, 우린 장백산이 아들딸입니다. 이 시대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명심할게. 순호가. 오빠. 오늘까지도 기억이 새롭다. 그날 광식 오빠의 눈엔 사랑이 넘쳤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시간이 거기서 멈추기를 바랐다.
그러면 광식 오빠와 날마다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헌데 광식 오빠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을 줄은 감감 몰랐다. 보셔,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 춤을 춰서 상을 탔네. 네. 어? 무슨 상? 국제대상이랍니다. 우리 조선조 장구춤 말이네? 네, 할아버지. 오, 잘했다. 술, 오늘 술을 마셔야지. 마셔야지. 우리 순옥이 자자자 어디 보자. 아, 좋아 좋구나. 자자자 국제상을 탔다. 맞으자 맞으자 기뻐. 내 기억에 우리 조선족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이 이름이 유완료. 맞아, 유완료. 스케이터 선수. 그는 전국 1등상을 따냈어. 또 한 명 있었는데 김수태 시림 선수였어. 그도 전국 1등이야. 근데 오늘 우리 순옥이가 춤을 춰서 국제 대상을 따내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순옥아, 이 사진을 할아버지가 가진다. 안 주겠어. 이 사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모께 드리는 겁니다. 뭐 날 준다잖아. 우리 순옥이 이제 천애가 돼. 내 말 들어봐. 그날 대대 사무실에서 모두들 고시문을 보고 와, 환승을 질렀다. 기뻤어. 기뻐서 정말 기뻤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아냐?